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24회차 정혜연입니다.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란 속담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계산적이며 모두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는 세상에서 휩쓸리지 말고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불자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0페이지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의 내용입니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물었다. 나는 즉위한 일에 많은 사찰을 세우고 경전을 출간하였으며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데 이것은 모두 커다란 공이지요? 달마가 대답했다. 아니요. 양무제는 뜻밖의 대답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 무슨 뜻이지요? 달마가 대답했다. 그러한 일들은 자질구레한 세속적인 인과응보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공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양무제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덕은 어떤 것이요? 달마가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진정한 공덕이란 가장 원흉하고 청정한 지혜를 말하는데 그 본체는 텅 비고 고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양무제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럼 불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은 무엇이요? 교리에는 성스러운 원칙이 없습니다. 공이지요. 양무제는 다시 다그치며 질문을 하였다. 공이라 합시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달마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남기고는 그 자리를 떠나 얼마 후 양자강을 건너 하남승산의 소림사에 정주하고는 온종일 벽을 향하여 좌선을 하였다. 해가가 달마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스님, 저는 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사오니 스님께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는 있겠는지요?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오게나. 그러면 내가 자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겠네. 얼마쯤 지나 해가가 말하였다. 스님, 마음을 찾아 헤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됐네, 됐어. 드디어 내가 자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네. 이것이 중국 선종의 첫 번째 전등이며 이로써 달마는 선종의 제1조가 되었다. 536년의 어느 날이었다. 달마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깨달은 경지를 말해 보도록 하였다. 도부가 먼저 말하였다. 저희 소견에는 우리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자를 버리지도 말며, 다만 문자를 구도하는 도구로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겨우 나의 껍질만 얻었구나. 다음은 총지가 말하였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 한다가 아크쇼비아의 불국토를 본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는 다시 못 보았으니까요.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다음은 도욕이 말하였다. 지수 화풍의 사대는 본래 호공한 곳이며 눈, 귀, 코, 혀, 몸의 오는 모두 실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 자리에서 보면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간신히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으로 해가의 차례가 되었다. 해가는 절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달마는 해가야, 너야말로 나의 진술을 얻었도다. 이리하여 해가는 선종의 제2조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지자 불온하고 언자 불지니라. 즉,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자님들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스님의 글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의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SIB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 우리 스님의 법문으로 불자님들께 밝은 지혜로 더 행복하고 더 여유한 날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4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